사토 에이사쿠라고 합니다. 방금 말했던 기시노부스케와 형제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일본을 좋아하십니까? 혹은 싫어하십니까? 저는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또 한국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하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잘 몰랐던 일본 최장수 총리들의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총리를 맡았던 인물들의 순위입니다. 1위 아베 신조부터 5위 요시다까지 있습니다.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요시다 총리는 한국 전쟁 당시의 총리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해서 경제가 폭삭 망했던 일본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는 이렇게 말하죠. 한국 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준 선물이다. 우리 한국인이 들으면 참 가슴 아프고 통탄할 내용입니다. 자, 1위부터 4위까지 나와 있는 총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으니 바로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겁니다. 야마구치. 야마구치는 어디 있느냐? 바로 부산 아래쪽에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인 후쿠오카의 오른쪽에 있어요. 이 지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부하였던 가문이 몇백 년 동안 이끌어온 지역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한반도를 침략한 가문이기도 해요. 또 이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모시고 있는 스승이 있으니 바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던 이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도착한 요시다 쇼인 역사관 500엔을 내고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쇼인 역사관 가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야마구치현 출신의 7명의 총리를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두 명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보이죠. 첫 번째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일본의 초대 총리로서 총 4번의 총리를 맡았고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특히 일본의 헌법을 만든 인물로 유명하고 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데도 1등 공신이었죠. 그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은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합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일본 군국주의의 화신, 군국주의의 아버지라고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군인이었고 이토 히로부미는 문관으로서 같이 일본의 그 근대화 시기를 이끌었던 인물들이에요. 이 인물은 가츠라 다로라는 인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츠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일본은 한반도를 먹겠다, 미국은 필리핀을 먹겠다라고 비밀리에 맺은 서약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가츠라 테프트 밀약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와있죠. 그거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가츠라 다로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원수와도 같이 여겨지는 대라우친 마사타케이죠. 대라우친은 조선의 초대 총독으로서 한반도 식민지 정책의 아주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다나카 키이치라는 인물 역시 한반도 문화통치 시기에 총리를 맡았던 인물로 3.1운동 이후에 변경되는 정책들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이 인물 얼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아베 신조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아베 신조의 외고조부입니다. 기시 노부스케라는 인물이고 태평양 전쟁의 A급 전쟁 범죄자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사면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 있는 밀랍 인형은 사토 에이사쿠라고 합니다. 방금 말했던 기시 노부스케와 형제예요. 이 둘이 형제입니다. 즉 아베 가문의 사람들이죠. 자, 사토 에이사쿠는 일본에서 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노벨 평화상을 처음으로 수상한 사람이에요. 1970년대 일본은 핵을 갖지 않겠다, 그 선언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이 둘은 아베 신조의 아주 뿌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하나 더, 지금 7명을 봤는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아베 신조 총리죠. 이 나머지 7명은 다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놓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포함해서 총 야마구치현 출신의 총리 8명을 이렇게 엄청나게 기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요시다 쇼인 역사관에서. 이 지역 출신들 모두는 요시다 쇼인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시다 쇼인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현장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이 지금 야마구치현 출신의 8명의 총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부터 야마가타 아리토모, 가츠라 다로, 데라우치 마사타케, 다나카 기이치, 기시노부스케, 사토 이사쿠,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까지. 그래서 각각의 인물들이 얼만큼 이제 총리에 재미있는지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 각 총리들이 어떤 유적들이 있는지 등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카기를 중심으로 야마구치현 전체에 걸쳐서 이 인물들의 유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슈번에서 나온 그 8명의 총리들을 나타낸 건데, 이토 히로부미부터 아베 신조까지. 오늘의 결론, 지금까지 일본의 총리는 모두 6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8명, 13%에 달하는 사람들이 야마구치현 출신입니다. 특이하게도 일본에서 가장 오래 재임했던 총리들 1위부터 4위까지를 모두 이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데라우치, 가스라다로, 아베 신조, 이런 인물들은 한반도의 역사에도 아주 깊은 영향을 남겨왔습니다. 어떻게 이 한 지역에서 최장수 총리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왜 조선 식민 지배와 공통적으로 엮여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이 인물들은 다 껍데기입니다. 세 발의 피예요.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들로 그 진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